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담양 2편, 저번에 화순 1편하고 이어서 2편 담양입니다. 지금 어딘지 아세요? 여러분들? 눈이 너무 무신데 짠짜잔! 짠짜잔! 여기가 다 이게 뭔지 알아요? 이게 다 대나무예요, 여러분. 대나무로 만든 거래요. 보이시죠? 자세히 보면 이게 다 대나무입니다. 이것도 다 대나무고요. 대나무 하면 또 담양이죠. 그래서 지금 담양이 왔습니다. 담양 하면 대나무도 유명하고 떡갈비도 유명하고 대통밥, 그래요, 먹을 게 많이 유명하니까 담양을 또 찾아왔습니다. 대나무가 가장 많다는 중록원을 가볼 거예요. 중록원 보이시죠? 네, 중록원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. 입장료가 이렇게 있습니다. 햇빛이 좋아가지고 사진이 잘 찍혀요. 이번에 왔다가 신체적으로 가야 되겠다. 제주도 가야 되겠다. 네. 오, 냄새가 달라졌어. 냄새가 달라졌어요, 여러분. 여기는 중록원 안에 있는 건물인데요. 이게 1층엔 카페하고 2층엔 뭐 사진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너무 이쁘다. 와, 와우. 전경이 한눈에 다 보여요. 여기가 진짜 보셨듯이 사진 찍히는데도 엄청 좋고 잘 찍혀요. 제 그러니까 모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사진 찍기는 진짜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. 그리고 이게 바람이 불 때마다 아까는 못 느꼈는데 이게 대나무 사이사이로 이제 그 약간 대나무 향기가 나요. 진짜로 아까는 못 느꼈는데 딱 이제 이 대나무 숲을 딱 들어오니까 느껴지더라고요. 와, 진짜 여기는 힐링하면서 사진 찍고 인생샷 남기기 진짜 좋은 장소 같아요. 전라도는 먹거리만 유명할 줄 알았는데 진짜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런 약간 풍경? 약간 중국 풍경 같지? 중국도 안 가봤지만은 약간 그런 것처럼 약간 숲속의 자연, 영화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. 특히 이 하늘 같은 거, 길 따라서 이렇게 하늘이 쫙 있는데 너무 이뻐요. 네, 지금은 메타 프로방스라는 데 왔습니다. 이제 두 번째로 사진 찍기 좋은 곳입니다. 중록원은 약간 자연에 가깝다면은 여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데요. 메타 프로방스. 여기는 그냥 걷는 거 자체가 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그냥 외국에 온 느낌? 여기가 다 기린이 너무 이뻐요. 약간 동화 속에 온 듯한 느낌? 이게 이런 것도 너무 아기자기하고 벽화 같은 것도 너무 이뻐요. 오! 얘 금수도 있어. 대박 이뻐. 어디? 야, 나 뭔가 동화 속에 와 있는 것 같아. 와, 와, 여기 길도 엄청 이뻐요. 여기 와, 나 진짜 뭔가 동화풍도 온 듯한 뭔가 약간 그리스? 아, 진짜 너무 이쁘다. 근데 진짜 여기 인생샷 찍기 딱 좋은 장소 같아. 짠! 이거는 뱃잎 추러스 아츄 아이스크림 앤 추러스인데 아이스크림이 뱃잎 아이스크림이에요. 약간 초록색 느낌입니다. 추러스는 맛있겠다. 응? 제가 대나무를 실제로 먹어보지 않아서 대나무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녹차 맛처럼 약간 살짝 씁쓸한 맛? 녹차랑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듬뿍 플러스에 올려가지고 확실히 맛있네. 그니까 아이고 괜찮아? 듬뿍 찍어서 응?
이렇게 시내버스 투어가 여기도 있어요. 담양도 버스 타고 오실 분들은 이런 거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제 메타 프로방스 바로 옆에 있는 메타 세콰이어 길인데요, 여기도 또 사진 찍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. 짠! 아! 대박! 이거 여러분 영화에서 보던 길 아니에요? 와 진짜 대박이다. 여기는 진짜 아무렇게나 찍어도 인생샷이에요. 진짜 여러분,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데는 아무렇게나 찍어도, 막 찍어도 인생샷이에요. 진짜 이거 딱 영화에서 많이 본 길 아니야 이거? 그니까. 최고란 걸 아무도 없어 아무리 봐도 나만은 놈 더 motherfuckers. 이 새끼들 전부 다 태어난 척 내가 나타나면 고개 숙여. Bitch I'm the young cause fuck 'em. Oh 아직 어른 무서울 게 없어. 난 나쁘지만 너 앞에선 달라 baby. I don't fall with bad bitch. When I'm in a club 나랑 말을 섞지 못하지. You're the only one. 그래서 난 돼 아예 모든. 네,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요, 여기는 대통밥이랑 떡갈비가 유명하다고 해서 왔습니다. 전라도 식당. 전라도가 아니라 전라도. 이 식당은 발효식품 효소만 사용한다고 하네요. 여러분, 이게 대통밥 2인분입니다. 2인분 상이에요. 이게 저희가 4명이 와서 반찬 양은 조금 많아졌을지 몰라도 이것도 아마 인당 한 개씩 나가는 것 같은데, 이거 제외하고는 진짜 딱 이게 그대로 2인분입니다. 저희는 추가로 오리떡갈비 4인분을 시켰는데요, 이제 대통밥 상에는 안 나오는데 오리떡갈비를 시키면 여기 직접 담그신 게장하고 홍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홍어하고 게장하고 오리떡갈비를 제외하면은 평소에 이렇게 대통밥 한 상이 차려집니다. 여러분, 아 뜨거. 와 뜨겁다. 와 돌돌돌돌돌. 어우 진짜 뜨거. 이거는 은행하고 콩, 호박씨 등등이 들어있습니다. 밥을 하나 펴면은, 와 밥 진짜 잘 됐다. 밥에 진짜 대나무 향이, 아까 대나무 녹차 아이스크림, 아니 대나무 아이스크림 먹었잖아요, 그 향이 막 나요. 오리떡갈비는 저도 처음 먹어봤거든요. 불에 따 구운 것 같은 향이 나니까 향이. 진짜 맛집이긴 맛집인가 봐요. 계속 사람들이 오는데 영업이, 그 재료가 떨어져서 영업을 못했었는데. 와 진짜 배부르게 먹었어요. 네, 오늘 하루 동안 전라남도 먹방 여행 1탄 화순하고 2탄 담양까지 어떠셨나요? 너무 배부르게 잘 먹은 것 같아요. 진짜 한정식 하면 상다리 부러지는 걸 생각했는데, 부러지긴 부러지는데 저는 막 엄청 여럿이서 가야 한정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었는데, 요즘은 전라남도에서 단품 요리 경영대회도 많이 하고, 그래서 혼자서나 둘이서도 즐길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해져가지고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담양은 너무 사진 찍기 좋고 데이트 코스로 너무 좋았고, 전라도는 진짜 역시 맛집이 많고 먹을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다음에도 더 맛있고 더 즐거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.
여행지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.